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 얼굴 한번 보려고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왕궁에 줄을 섰습니다. 나라의 금이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의 놀라운 번영을 이룹니다. 솔로몬의 나라 영원할 것만 같았지요. 아마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이지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큰 배신감을 느낀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수포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피신에 성공한 여로보암은 이후 다시 자신의 세력을 모았지요. 솔로몬이 죽은 후 북쪽 10개의 지파가 모여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도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입니다.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역사의 주인공이 한때는 솔로몬인 것 같고 그 다음 세대는 여로보암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짧은 우리의 인간적인 소견으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공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팔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